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진입니다. 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깜짝 선물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오, 감사합니다. 와. 실물보다 예쁘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플라이어가 떴을 때 제주도 인센티브 여행 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형제 리더님들, 파트너, 스폰서님들이 다 하나같이 인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막 축하해 주셔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걸 옆에서 보셨거든요. 축하받았어요.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네. 골드로 승급했을 때 어워즈 나이트에 올라갔을 때는 저희 파트너들이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런데 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도 저의 인생을 바꿨지만 저희 파트너들도 인생을 바꿔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스타 승급했을 때 저희 파트너들 한 80명 정도가 같이 인정식을 받아요. 저를 보고 그게 또 비전이 되고 우리 파트너들이 또 같이 열심히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이 가지고 가는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이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유산아를 만나는 분들은 다른 분이 본인한테 와서 이제 유산아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간호사를 11년 하다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주부로 있을 때 유산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소소하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내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작은 생각으로 유산아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옆에 집 이웃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직접 뭘 팔아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케이스예요. 어렵고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컨벤션을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마이러 헨츠 박사님을 직접 보고 회사를 직접 가보고 전 세계인들이 같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꿈을 꾸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배우는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확신을 딱 하고 나서 내가 내 확신이 딱 생겨야지 그때부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 컨벤션 장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열정과 확신 그거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확실히 보고 와야 이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제일 못 믿을 게 나 자신이었거든요. 이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본인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텐데 본인을 잘할 수 있다. 반드시 되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미국 컨벤션이 모멘텀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아 컨벤션을 모멘텀으로 삼으셔서 정말 2023년 정말 큰 성장하시길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유산아 사랑합니다.